아니 빨리 물 끓이려고 물을 하도 빼갖고 물이 좀 많았으면 되게 기분 좋게 끓었을 텐데. 모든 일에 다 대가가 따르는 법이죠.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 우리 아이들을 혼내는데. 아, 또 이번에 대가라는 말 썼어요? 일단 먼저 엄마가 혼내고 있었어요. 네. 근데 4학년 딸을 좀 집중적으로 혼내면서 1학년 아들이 이제 약간 자기도 혼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아빠가 오늘 해초리 때릴 거야. 그래서 뭐야 누가 이렇게 또 약속을 안 지켜서 엄마가 이렇게 화를 내! 딱 하는데 우리 아들이 공책을 딱 들고 아빠 저는 숙제하고 있습니다. 아빠 저는 숙제하고 있습니다. 맡기시는 거죠. 네.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맡기시는 거죠. 생존 본능이죠. 이제 된 것 같은데요? 자, 면을 씻으실 때는 이렇게 빨리 빨듯이 이렇게 씻어주세요. 손가락 두 개를 걸으시고 말아주세요. 좀 많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가락 두 개로. 너무 많이 하시면 잘 안 감아져요. 우유 국물을 부어주시면 돼요. 야. 궁금하긴 하네요. 그러면 흑임자를 위에다가 예. 꼬마 얹어주세요. 오이나 이제 뭐 어떤 토마토 이런 고명 없이 흑임자를 넣으신 이유가 따로 있어요? 고소하게. 고소한 거. 아, 고소한. 네. 어 멋있다 그렇게 뿌리니까. 그렇죠? 통화 얘기도. 진짜 플레이팅은 안 늘어. 참 신기해, 많이 늘었는데. 정말 뚝딱뚝딱 만든 우유 콩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. 맛을 보시죠. 야.